자, 이제 부동산 관리부터죠. 부동산 관리하고 그 다음 부동산 마케팅은 굉장히 쉬운 단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별로 어렵지 않은 단원이고요. 한 문제가량, 합쳐서 두 문제가량 출제되는데 부동산 관리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고요. 부동산 마케팅이 조금은 덜 출제됩니다. 한 열한두 문제, 마케팅은 한 여덟아홉 문제 이렇게 10년간. 그 중에서 그 340쪽 이제 부동산 관리에서 요거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1번 지문은 1번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그냥 한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란 그 부동산이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 계량 및 운영하는 일체 행위를 말하고요. 전부 다죠.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발생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 및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그렇죠. 이게 보통 자유혼, 자유혼 하는데 자가 관리에서 바로 위탁 관리로 가는 게 아니라 혼합 관리를 거쳐서 가죠. 그다음에 합리적인 경영으로 관리 비용을 안정 저렴화할 수 있는 것은 위탁 관리, 전문적인 관리 방식이죠. 맞군요. 토지의 측량, 경계 확정, 옹벽 설치, 토지 도난 방지 대책 등은 모두 토지의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자, 이게 언뜻 보면은 틀릴 수 있는데요. 그 측량이나 경계, 옹벽 이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라고 볼 수 있지만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이거는 기술적 관리가 아니고 법적 관리예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훔쳐가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서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 측면으로 넘어가서 법적 관리로 넘어가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2번도 볼까요?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 영역은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부시하죠. 자산 관리가 적극적 관리로서 가장 중요하고요. 자산 관리란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게 키워드죠. 또는 뭐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이죠.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관리이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 관리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렇게도 해서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번역할 때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관리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에너지 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5번은 참고로 보세요. 5번은 기업 관리해서 지금 4번이 틀렸죠.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인데 에너지 관리, 설비 운전 보수 이런 것들은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부동산 관리라고 하면은 임차인 관리라든가 또는 건물의 지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건물의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건물 임대차와 관련되는 게 부동산 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틀렸죠. 5번의 기업 관리는 참고로 보면 돼요. 참고로 보시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3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 니은에 알맞은 용어는 하고 있어요. 기억에 소유주나 기업의 부의 극대화를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는 무슨 관리? 이거는 자산 관리가 되겠고요. 다음에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은 이거는 시설 관리죠. 시설 관리는 이제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4번 볼까요? 이제 부동산
법률적 관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있죠. 법적 관리니까 이제 주로 권리 측면, 예, 이런 게 들어가죠.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이거는 권리잖아요, 권리. 법률적 관리 맞죠? 불법 점유를 당한 부분은 이를 원상 복구토록 하는 것. 법적 관리고요. 건축법상 변동이나 도시기획상 법적 규제 조사. 법적 관리. 권리의 진정성 조사. 이것도 법적 관리죠. 측량을 실시할 경계를 분명히 표시하는 거. 이건 기술적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 5번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는 권리 측면을 분석한다거나 또는 계약 관리, 예약 관리 이런 게 들어가죠. 자, 근데 5번을 보시면은 5번은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여기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영어로 property manageme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자산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죠. 자산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했으니까 자산 관리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로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포트폴리오 같은 거 신경 써야 되죠. 자산 관리에서는. 집사가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집사. 집사가 하는 게 자산 관리예요. 그럼 포트폴리오 신경 써야 돼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하려면은 부동산 매입 매각해야 되지 않나요? 3번, 4번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재투자나 재개발 이런 거는 건물만 놓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건물의 임대차 관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 재개발 이런 것들은 건물의 임대차 관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 3, 4번 정도는 이제 제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남는 거는 1번하고 5번 중에서 체크를 하면 돼요. 1번과 5번. 그래서 찍더라도 1번, 5번 가까이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모든 거를 다 암기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및 임대차 관리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임대차. 그러려면은 임차인을 유치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임대차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초점을 맞춰, 건물의 수익이라든가 건물의 비용, 건물에 유치하는 임차인 관리 뭐 이런 것들은 건물 및 임대차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은 자산 관리에 속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됐나요?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은 틀린 것 찾습니다. 1번에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등의 관리는 뭐세요? 기술적 관리고요. 경제적 관리에는 임대차 계약 예약 및 임대 건물의 손익 분기점 파악, 인력 관리, 회계 관리 등을 말한다. 인력,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손익 분기점 파악하는 것도 경제적 관리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임대차 계약 예약이잖아요. 계약하는 건 뭐라 봐야 돼요? 계약하는 거는 법적 관리라고 봐야 돼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거는 법적인 측면에서 관리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3번에 위생관리, 설비관리 및 보안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속하고요. 다음에 부동산을 운용하여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내는 관리는 경제적 관리가 되겠고요.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7번부터는 이제 관리 방식에 대한 거예요. 7, 8, 9, 10, 11, 11번까지죠. 12번까지네요. 7, 8, 9, 10, 11, 12. 그만큼 이제 관리 방식이 많이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7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령이 강하죠. 자기가 직접 하면은 통제가 강합니다. 기밀 유지와 보안 유지가 영원하죠. 3번에 비효율적 인력 관리로 인해 참모 체계가 방대하고 인사 정체가 심하다. 좀 어렵죠. 일단 패스하면 되죠.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고 불합리하게 지출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은 전문적 관리요, 비전문적 관리요. 비전문적 관리니까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죠. 그리고 불합리하게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업무의 타상화가 방지된다. 자기가 직접 하면은 타상화가 방지되는 거예요. 타상화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5번이 틀렸죠. 3번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보통은 여러분들 그 자가 관리가 규모가 큰 경우에요. 위탁 관리가 규모가 큰 경우에요. 위탁 관리가 규모가 큰 경우죠. 근데 자가 관리를 규모가 큰 회사 할, 큰 회사에서 할 때가 있어요. 자가 관리를 규모가 큰 회사에서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 고등학교 동기가 이 SK텔레콤의 부동산 팀에 있었대요. 부동산 관리팀.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SK텔레콤에서는 전국의 부동산을 부동산 관리팀에서 다 한 거예요. 본사 부동산 관리팀에서. 그럼 부동산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자면 그 뭐 무슨 팀 무슨 팀 팀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재무팀 무슨 팀 무슨 팀 이렇게. 그럼 여러 팀 중에 한 팀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참모 체계가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팀에서 부장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팀이 많으면은 인사 정체가 심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참모 체계가 방대하고 인사 정체가 심하다 이런 거는 규모가 큰 회사에서 부동산 관리를 직접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그거는. 다음 이제 8번도 볼까요?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 등은 위탁관리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음 중 위탁관리 장단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관리가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는 장점이 있죠. 맞고요.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기회 비용을 고려한 전체적인 부동산 관리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맞나요? 이게 틀렸습니다. 전문적인 관리는 일단 그 비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뭐는 줘야 돼요? 관리 수수료는 줘야 되죠. 근데 내가 직접 본인이 직접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본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은 전문적인 관리가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자사 참모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겠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SK텔레콤에서 부동산 관리팀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 외주를 줘버리면.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기업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관리해야 될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관리 회사를 자회사를 차리죠. 자회사를 차려서 그 관리 팀에 있는 직원들을 이제 사장 뭐 임원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사는 참모 체계는 단순화되는 거죠. 본사는 인사 정체도 완화되잖아요. 본사에서 올라갈 이제 자리가 더 여유가 많아지고 대신에 이제 이쪽에 이제 자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가면 되니까 보통 회사가 그렇게 해서 다들 크는 거죠. 대기업이 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대건설도 처음에 건설하다가 뭐 중장비도 사야 되고 많은 이런 걸 사다 보니까 아예 자기네가 그냥 차를 만들어 버리고 만드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팔 때 다른 해운사에 이게 배를 실어다가 팔다가 아예 이제 자기네가 배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4번, 5번 지문에 관리사 또는 전문관리회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단점이 있다. 자,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위탁관리에서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느냐, 관리회사를.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5번이 단점이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9번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산 관리란 부동산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적극적 관리 맞죠? 다음에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로서 인력 관리, 수지 관리 등은 이에 해당한다. 맞다 볼 수 있고요. 부동산의 청소 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 관리 등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자가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의 관리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위탁 관리죠. 그 앞부분은 맞는데 지금 뒷부분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이며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문장을 쓸 때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리고 이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12번 중에서는 12번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자가관리는 자사의 참모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밀 유지와 지휘 통제력이 강한 장점이 있다. 자가관리잖아요. 자가관리. 자가관리는 자사의 참모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나요? 자사의 참모체계가 좀 복잡해진다 안 그랬나요 아까?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은 자사의 참모체계를 참모체계가 방대하고 인사정체가 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밀 유지와 지휘 통제력이 강한 장점이 뒷부분은 맞죠?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 이게 자산 관리 맞죠?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시설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 맞고요.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고, 그다음에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영 관리는 자가 관리로 하고 시설 관리는 위탁 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보통 청소하고 뭐 보안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은 위탁을 많이 하죠. 기술적 관리를 보통 위탁을 많이 하고요. 경영 경제 관리는 자가 관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13번과 14번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13번과 14번은 중요도가 낮은데 뭐 한번 문제 이게 뭐 자주 다루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풀어는 보겠습니다. 13번은 이제 건물 생애 주기죠. 건물 생애 주기 하면은 전신 안노환 하죠. 전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죠. 전 개발 단계는 이제 개발하기 전 단계요. 개발하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개발하기 전에 하는 거는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우고 조사하고 상담도 받고 뭐 설계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축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신축을 하는 거죠. 신축을 하면은 요 신축 기간은 그렇게 장기라고 안 해요. 신축 기간은 그렇게 좀 길지 않고 좀 짧은 기간이고요. 이때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은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 단계잖아요. 안정 단계는 이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가장 장기간의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경제적 관리가 중요한 가장 긴 기간이 안정 단계고요. 그다음에 노후 단계요.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 이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긴 기간이 안정 단계고 제일 중요한 기간이 안정 단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그 내용 연수를 더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자본적 지출, 대수성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야 된다면 안정 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노후 단계에서 해보니 이미 낡아져 버린 상태에서는 투입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본적 지출은 안정 단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1번에 건물의 생애 주기는 전개발 단계, 안정 단계, 신축 단계, 노후 단계. 요 순서가 지금 틀렸어요. 안정 단계와 신축 단계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신축 단계에서 신축 빌딩 기능이 사전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사실 잘 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이렇게 원래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 수험생분 중에 그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한 5년 전에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집이 가는 방향이 저하고 딱 같은 방향이라서 수업을 마치고 하필 그때만 그분하고 그렇게 막걸리를 마셨어요. 집이 가는 방향이 같아가지고 집 근처 가가지고 바둑집이 근처니까 그래서 그것도 유명한 막걸리집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막걸리 파전을 엄청 좋아했거든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배가 나왔었어요. 그거 먹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작년부터 지금 배를 이렇게 꺼뜨린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설계를 가지고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면은 이게 설계 도면에서 보는 거 하고 자기가 건물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이게 다르대요. 달라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자꾸 바꾼대. 그러면 이제 창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또는 크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진대요. 설계비 더 늘어나고 공사 기간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3번의 안정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빌딩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안정 단계가 아니고 신축 단계에서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아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유지 보존 활동이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단계는 안정 단계로서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 수선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이게 4번이 옳은 말이고요. 건물의 법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는 경우에 따라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길다.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경제적 내용 연수가 긴 게 있을까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경제적 내용 연수가 긴 게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지금 다 쓰러져 가는데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냐고요. 물리적 내용 연수가 제일 길죠. 예전에 저희 이제 외육천 형님이 건설사에 그 일을 했었는데 건물을 제대로 지으면요. 그 시방서대로 제대로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런 아파트는 8, 90년 이상 간대요. 7, 80년 이상 제대로 지으면. 30년 지나서 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대요. 오래 갔네, 오래. 이제 이게 처음에는 강도가 점점 강해진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처음에는 오히려 짓고 난 이후로 강도가 강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무튼 오래 갈 수 있대요. 오래 갈 수 있는데 제대로 안 지으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 내용 연수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경제적 가치가 그 전에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요, 그 예전보다는 지금 재건축도 제한하고 있잖아요. 또 발표했잖아요. 규제를 하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진단하고 하잖아요. 안전진단하는 게 사실은 그 건물 자체보다는 내부 설비 있잖아요. 배관 같은 거, 녹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건물 자체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도 지금 그 집에서 아파트 20년 넘었대요. 20년 넘었는데 이사를 가나 마나 뭐 하는데 결국은 그 집에서 살면서 조금 더 이따가 옮기기로 하고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내부 이제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만 내부 설비, 뭐 화장실이나 이 욕실, 저기 이 주방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싹 바꾸는 거죠. 근데 그 대형 업체에서 이걸 하는가 봐요. 한샘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 내부를 싹 바꿔주는데 평당 백몇십만 원 해가지고 하나 봐요. 그래서 40몇 평짜리 집인데 자기 집은 그 5,500만 원 견적이 나왔대. 다 이제 이사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 하는 동안에는.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짐을 다른 데 옮겨놓고 이사를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총 5천 몇백만 원 들었대요. 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새로 깨끗하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건물을 새로 재건축하지 않는다면. 아무튼 그렇게 물리적 내용 요소가 제일 길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 내용 요소나 법적 내용 요소는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14번을 보시면은 다음은 부동산 관리자의 업무 내용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기 임대차 활동이란 부동산 관리자나 소유주가 임대 공간을 임차자에게 파는 활동을 말하며 임대차가 그거죠. 판다는 게 이제 임대 공간을 판다는 게 세를 넣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그렇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연대성 또는 유대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매장용은 뭐를 중시해야 돼요?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죠. 가능 매상고.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를 중시해서 선정을 해야 돼. 임차인 선정할 때. 주거용은 유대성, 연대성이고요. 공업용은 뭐라 그랬어요? 적합성이에요, 적합성. 공업용은 적합성.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그 공장 활동이 그 건물하고 짝이 맞아야 되는. 건물하고 공업 활동하고 건물이 짝이 맞아야 돼요. 그 적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비율 임대차가 일반적이다. 매장용은 비율 임대차죠.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 주거용은 총임대차 또는 조임대차. 그러니까 총임대차, 조임대차는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다 지불해주면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임대인이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조임대차, 총임대차. 지금 듣고 있죠? 지금 다들 지금 영혼 없는 상태 지금. 너는 얘기해라. 그냥 나는 그냥 앉아 있을란다. 앉아 있을란다. 듣는 것도 아니고. 총임대차는 뭐라고요? 봐, 대답을 못 하잖아. 총임대차는 임차인이 총임대료를 지불하면은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순임대차,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순임대차는 임대인한테 순임대료만 주고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차인이 한다고요. 물론 그건 사전에 계약을 해야 돼요. 임대인하고 사이에서 어디까지 임차인이 할지, 어디까지 임대인이 할지 그렇게 하는 게 순임대차. 그거는 이제 공업용 부동산이고. 아무튼 이제 3번에 그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 다음에 4번에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정박 임차인의 사전 확보 및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 이거는 매장용이죠.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에서 그런 임차인 혼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임차인 혼합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앞에 어디서 나왔었죠? 앞에서 부동산 어디서 나왔을까요? 320쪽에 4번에 있어요. 320쪽에 4번에 4번 지문이 있어요. 320쪽에 4번에 4번 지문 있죠.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절한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있죠. 예. 다음에 다시 오셔서 348쪽에 5번에 비율 임대차에서 기본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 초과 매상에 대해서 8%의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경우 당해 월에 1500만 원의 매상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임대료는 140만 원이 된다. 이것도 일종의 비율 임대차거든요. 기본 임대료 얼마 있어요? 기본 임대료 100만 원 있고 10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몇 프로? 초과액의 8%잖아요. 초과액의 8%. 초과액이 얼마예요? 초과액이 500만원이죠. 어떤 달에 1500이니까. 맞죠? 1500만원에 8%, 0.08. 이렇게 하면 바로 4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 100만원에 40만원에서. 이것도 일종의 비율 임대차로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론적으로 물을 때에는
비율 임대차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이렇게 얘기해요.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순수입이 아니고 총 수입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순수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입으로 해버리면은 그 업체의 비용 구조를 다 밝혀야 되잖아요. 그 비용 구조를 밝히는 거는 영업 기밀이죠. 그러니까 순수입으로 하지 않고 무슨 수입? 총 수입으로 해요. 대체로 여기 학원에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매출에 대해서, 동영상 매출에 대해서 보통 총 수입의 몇 프로 이렇게 해요. 순수입의 몇 프로 이렇게 안 해요. 그 이제 클릭한 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을 들으면은 클릭하면 이제 결제하잖아요. 결제. 그럼 결제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환불하면은 그거는 빼고 그러면 이제 총 결제된 금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지 순수입의 몇 프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총 수입의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이제 기출 문제도 좀 볼까요? 자, 15번.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돼요.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해요. 이런 문제는요, 거저 죽는 거죠. 아니, 넷 중에 하나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넷 중에 하나만 알면은 자가 관리라는 거 아는데, 이런 거는 정말 정말 쉽게 출제되는 거죠. 예, 그럼 됐고요. 다음에 16번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의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다. 맞죠? 이 복합 개념에 따라 법경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직접 관리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그다음에 간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는 불리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관리와 간접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게 혼합관리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요거는 자가관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요거는 위탁관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관리이기 때문에 양쪽의 장점을 모두 얘기할 수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자, 마케팅에서는 1번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1번에서는 그 4번, 5번 지문 정도? 3, 4, 5번 정도면 되겠네. 3, 4, 5. 그 3번 지문은 보세요. 3번 지문. 부동산은 고가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어렵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별로 없죠.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고 자동차 사듯이 충동적으로. 근데 따라서 중개업자는 신뢰성보다는 정보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신뢰성을 중시해야 되죠. 신뢰성이 중시됩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소비자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 또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인식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소비자나 고객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결국은 재반 활동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반 활동이죠. 모든 활동.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활동이에요. 그게 고객에 대해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 인식이라든가 행동을 이게 행동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조금은 어렵죠. 재반 활동이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다음에 5번에 미시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경쟁업자, 공중, 고객, 정부 등이 있다. 우리 이제 미시적, 거시적 하잖아요. 미시적이라고 할 때는 주로 의사결정 주체별로 볼 때예요. 미시적. 의사결정 주체. 의사결정 주체면 경쟁업자도 의사결정 주체고요. 고객도 의사결정 주체고요. 정부도 의사결정 주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 주체별로 살펴본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시적 분석은 전반적인 환경 분석을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말라카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나요? 말라카를 갔다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혼자 갔다 와서. 말라카 어딘지 아세요? 아, 어딘지 모르세요? 말라카를 갔다 왔는데, 이게 그 인도가 이렇게 있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남중국해죠. 여기가 남중국해.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있죠. 이게 여기 캄보디아가 이렇게 있고요. 라오스가 이렇게 있고, 태국이 이렇게 있고, 버마가 이렇게 있고, 방글라데시 있고, 인도고. 요 태국 끝자리에 태국하고 이렇게 버마가 이렇게 이제 길게 있고요. 버마 넘어서 여기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이 여기 있나요? 네팔이.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크잖아요. 요 끝에 반도가 하나 있죠. 여기 캄차카 반도는 여기 있고, 여기가 베트남, 라오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버마. 이렇게. 여기에 섬이 하나, 큰 섬이 있어요. 큰 섬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끝에, 여기가 싱가포르에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요. 끝에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르네오 섬이 이렇게 있고, 필리핀 섬들이 이렇게 있고, 필리핀 섬들. 그러니까 한번 여행을 갔다 오니까 이 세계 지도가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말라카 해협이라는데요. 말라카 해협이 이 인도를 갈 수 있는 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 이 길을 비키지 않고서는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이쪽인가 돌아가야 돼. 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근데 이 말라카 해협이 길목이니까 해적들이 많이 나오죠. 올해만도 8번의 피랍 사건이 있었대요. 여기에 말라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말라카. 요 싱가포르가 있고. 요 2시간 반 정도요. 버스로 2시간 반 정도 거리. 싱가포르까지. 요 2시간 반 정도로 올라가면은 이제 쿠알라룸푸르. 여기가 말레이 반도예요. 말레이 반도.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인데 여기에 북쪽의 일부를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고 남쪽을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땅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이제 브루나이 왕국, 의정부 크기만 한 브루나이 왕국이 있고, 코타키나발루는 이쪽 어디래요? 동말레이시아, 여기가 서말레이시아. 근데 이렇게 한번 여행을 하니까 막 전, 이 동남아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한 번도 이 동남아에 해외여행 처음 갔거든요. 해외여행을 처음 갔어요. 가족 여행으로. 왜냐면은, 휴일이 쉬는 날이 다 제각각이었거든 지금까지 학원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늘 여기 쉬면은 이번 주 오늘 여기 쉬면은 다른 데는 안 쉬는 거예요. 앞뒤로 다음 주에 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여기는 수업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월화수목금토가 다 같은 주에 쉬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같이 갔어요, 같이 여행을. 이제 처제네 식구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쿠알라룸푸르는 이제 다 같이 돌아다니는데, 와이프는 자기는 호텔에 그냥 있었어요. 그냥 쉬는 게 좋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말라카는 하루 돌아다니니까 피곤하다고 다 안 간다고 해서 저 혼자 갔어요. 말라카는 저 혼자. 혼자 갔는데, 현지 투어를 한 거예요. 현지 투어가 있어요. 여기서 갈 때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한국인 업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저건데, 여기 이제 말라카를 따로 가는 거예요. 쿠알라룸푸르에서 2시간 반 버스 타고. 근데 그렇게 가는데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더 훨씬 잘 알게 되잖아요. 저도 미리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 관광버스 한 대가 거의 다 사람이 차더라고. 예. 그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날 그 관광버스가 다섯 대나 한국, 그 회사 차만 다섯 대. 그 회사 차만.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예.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다른 집은 전부 다 식구들 가족끼리 왔는데 혼자 저 혼자 가가지고 예, 식당에 가서 같이 이렇게 둥그런 식당에 오는데 혼자 다른 사람들이 식구들끼리 먹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인구가 한 3200만 명 된대요. 예, 32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55%가 원래 말레이 본토 사람들이래요. 55%. 그리고 25%가 여기 중국, 남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 여기 많대요. 이게 말라카라는 곳이죠. 말라카가 1511년도에 처음에 포르투갈의 정복을 받아가지고 한 130년간 포르투갈이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한테 뺏긴 거예요. 그 네덜란드가 180년 정도를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30년 정도를 또 영국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40년 이상을 이제 서양 세력의 지배를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세운 성당 그 유적지도 있고 네덜란드 광장도 있고 영국 총독 이거 말라 쿠알라룸푸르의 총독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이 이슬람의 또 지배도 또 받았어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가 말레이시아가. 근데 하모니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하모니 스트리트에 가면은 이 차이니즈, 중국 사람 화교들 많이 왔으니까 차이니즈 템플이 있고요. 그 옆에 힌두교 사원도 있어요. 여기서 온 사람들 힌두교. 예, 그리고 저기 그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이게 하나의 길거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종교들이 싸우지 않고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모니 스트리트라래. 예, 그리고 그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밤에 이제 차량 통행을 이제 못하게 하고 야시장이 서는데 그 야시장에 별의별 음식을 다 팔고 막 그래요. 그리고 별의별 인종이 다 있어요. 우리 극동 3국에 이렇게 하얀 동양인도 있지만 까무잡잡한 이쪽 까무잡잡한 동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 있어요. 예, 모든 인종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예, 아무튼 예, 그런 곳을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55%는 말레이, 25%는 화교, 80%잖아요. 10%는 요게 서남아시아. 여기가 동남아시아고 여기가 서남아시아라고 한대요. 서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 10%. 그리고 8%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 여러 곳에서 이제 최근 들어 와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2%는 원시 수렵 채취하는 부족 한 2%. 그래서 100%인데 그 인구 구성은 그렇대요. 근데 경제력의 85%를 화교들이 잡고 있대요. 25%의 화교가 85%의 경제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은 이 경제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쪽수가 많잖아요. 쪽수가 많으니까 투표를 하면은 선거는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꽉 잡고 있대요. 정치는 꽉 잡고 있어서 이 제도나 법률을 이 본토 사람들의 위주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혈주의라고 해서 이슬람 순혈주의에서 부모가 모두 이슬람이면 그 자식들은 국립대 가기 쉽고요. 공무원, 경찰, 군인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것도 혜택을 많이 줘요. 그 가이드 애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90만 원을 줬는데 만약에 그 부모 모두 이슬람인 애의 경우에는 15,000원이면 된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대요. 그렇게 해놓고 뭐 경제는 그렇고 인구 구성은 그렇고 또 이제 이슬람 종교는 그렇고요. 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설명을 많이 들은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바로 말레이시아의 거시적 환경을 얘기한 거예요. 거시적 환경, 어떤 지역, 어떤 도시, 어떤 나라. 거시적 환경 하면은 그 나라의 인구, 그다음에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전반적인 것을 거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여행에서 그걸
많이 알게 됐어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여기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제일 잘 살고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래요. 말레이시아가 두 번째로 잘 살고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래요. 다른 데는 자동차 생산 못한대요. 예,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좌측 통행해요. 그래서 일본 차가 많아요. 예, 보이는 차 일본 차가 많고 한국 차도 보여요. 기아 모닝도 있어요. 모닝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예, 다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핸들이 오른쪽에. 예, 아무튼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니까 잘 알게 됐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대륙을 한번 가봐야죠.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서 또는 유럽도 가보고 이렇게 예, 재미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이거 이제 거시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 거지만 한번 나중 되면 기회 되면 한번 예, 가보십시오. 그 야경도 참 이쁘고요. 말라카가 야경이 참 이뻐요. 그 말라카 강변 따라 예, 조명을 아주 이쁘게 해놔가지고 그 하룻밤 정도 자고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그 마지막으로 그 야경 잠깐 보고 그냥 바로 저는 숙소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예,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예, 뭐 혼자라서 좋았던 건 아니고 혼자인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걸리적거린 거 없이 구경하는 건 좋잖아요. 예, 걸리적거리지 않아도 되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 되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번부터가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번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시장 차별화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자, 이 그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차별화가 아니고 세분화. 우리 시고관 하잖아요. 얘네들의 그 단어 뜻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공급자 측면의 전략으로서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뭐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거나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뭐요?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마케팅 효과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계 마케팅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마케팅이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뜻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STP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4P 믹스 전략 이렇게. 이거 시장을 세분한다라고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수요자층을 나눈다 그랬죠. 수요자.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인이냐 아동이냐 30대냐 40대냐 이렇게 수요자층을 나누는 걸 세분화한다 그랬고 그중에서 이제 타겟으로 삼는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삼을 거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화를 해. 차별화. 기존에 그 내가 타겟으로 삼은 기존의 시장에 이미 제품이 출시된 게 있다면 그 제품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차별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차별화는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시장 세분화라고 해요. 세분화.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분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요거는 바뀌어 있죠.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재반 활동이다. 요거는 위에 1번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차별화, 유통가격 등의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에서는 차별화가 아니죠. 차별화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마케팅 믹스에서는 제품 측면의 차별화, 가격 측면의 차별화, 홍보 촉진, 프로모션이죠. 홍보 촉진,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이런 측면의 차별화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네 가지 P를 이제 섞어서 차별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를 빼야 돼요. 차별화를 빼야 되고 프로모션이 지금 빠져 있죠. 거기에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추측으로 한다. 그럼 뭐예요?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위주는 뭐예요? 관계 마케팅, 관계. 근데 고객적인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엇갈려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읽을 때 그걸 주의해서 읽으면 돼요. 이게 짝이 안 맞는,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 그래서 3번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도 좀 볼까요? 3번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시장 세분화 전략. 세분화가 이상하는 S잖아요. S.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여기는 그 수요자 집단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상품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 맞죠. 그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이란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요 집단이죠. 기대된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하여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하는 단계이다. 예,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STP 전략이나 4P 믹스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예, 이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예, 4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이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정답은 4번이고. 다음에 4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예,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P 믹스 전략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 촉진. 자, 여기는 네 가지 다 제대로 나왔죠. 요 네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전문 분양팀을 통한 분양이나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등은 유통 경로 전략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주목, 흥미, 욕망, 행동 등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지금 이게 소비자 아이다 원리잖아요. 아이다 원리는 고객 점유 맞죠? 고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소비자 측면의 전략으로서 지금 이게 안 맞죠 지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측면이잖아요. 이거는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고, 이거는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죠. 여기에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의 입지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한다. 홍보 촉진을 하는 거니까요. 홍보 촉진이니까 이쪽에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하죠. 다음에 5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